나는 1948년 부산에서 일남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선박기술자인 아버지와 생선가게 사장님인 어머니 밑에서 난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랐고, 엄격하지만 지혜로운 아버지와 항상 인자한 어머니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고향이 부산인지라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수영을 하곤 했는데, 바다는 나의 놀이터이자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다. 중학생 때는 공부는 안 하고 바다에 나가서 놀기만 한다며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든 적도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난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그 시절에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도 많지가 않았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난 여전히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며 권투와 유도로 체력 단련을 했는데, 사실 공부는 뒷전이었다. 그때는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빨리 군대에 다녀와서 취직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의 어느 날 수업 도중에 집에서 연락이 왔다. 진호야, 집에 퍼뜩 가봐라. 아버님이 쓰러지셨단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서둘러 집으로 가보니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혼미한 채 누워계셨고, 가족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책에서 봤던 것처럼 손가락에 피를 내어 아버지 입에 갖다 대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었다. 어머니 혼자 몸으로 우리 남매들을 키우는 건 역부족이었고, 그때 나는 월남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단 말을 듣게 되었다. 수영에 자신이 있었던 나는 곧바로 해병대에 지원했고, 신체 검사와 이런저런 면접을 본 뒤 1966년 5월 2일에 진해 해병훈련소에 입대하게 되었다. 동기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어른들이었고, 당시 학생은 나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훈련소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우리를 전담하던 소대장님은 인민군 출신이었는데, 남한으로 귀순하여 국군에 배속된 분이었다. 어린 마음에 소대장님 특유의 이북 사투리가 무섭게 들렸던 기억이 난다. 나는 사격을 아주 잘했는데, 사격을 하는 게 가장 좋았던 특등 사수였다. 그 시절에는 월남에 파병을 많이 보냈었고, 주변에서도 스스로 자원하여 월남에 갔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 훈련소를 수료하고 실무 배치를 받는 날 난 조금 당황했다. 내가 백령도에 있는 해병도서경비부대로 배치된 것이다.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으로 북한이 눈으로 보이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직책은 소총수였고, 실무에 갔을 때는 따로 사격 조교란 개념이 없어서 내가 조교를 겸하게 되었다. 월남에 가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나라의 뜻이니 어쩔 수가 없었다. 어느덧 상병이 된 나는 각 초소로 파견을 많이 갔는데, 그러다가 절경이 아름다운 두무진이 있는 그 초소로 파견을 갔었다. 그런데 야간 초소 근무를 할 때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환청을 듣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 소리를 나만 들은 것이 아니었다. 날이 갈수록 소리는 더욱더 선명해졌고, 공포심도 점점 커져갔다. 하루는 참다 못해 선임 하사에게 물었다. 저 선임 하사님, 밤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중국어랑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선임이나 후임들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면 아무도 없고, 아 진짜 너무 신경 쓰여서 미치겠습니다. 거기가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건너오다가 일개 중대급의 병력이 익사했다는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 뭐 나도 들은 이야기긴 한데, 아무튼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해라.
그럴수록 소리만 더 크게 들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명상하듯이 머리를 비우기도 해보고 일부러 몸을 움직이며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웅성거리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급기야 괴상한 나팔 소리와 북소리까지 섞여서 들리더니 그것이 소리에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고 말았다.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와 함께 마치 나를 조롱하듯이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는 형상들. 특유의 악기 소리 같은 것이 더해져서 그 모습은 더욱 기괴하고 끔찍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밤마다 계속되는 공포에 적응해서 점점 무뎌졌다는 것이었다. 이상한 소리와 형체들은 날이 밝아오면서 서서히 사라졌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젠 그러다 말겠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훗날 우리는 두무진을 떠나서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그 후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사람 형체를 목격하는 일은 없었다. 벌써 50년도 넘은 일이지만 그때 그 춤추는 형상과 소리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는 익숙해진 거라 여겼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뇌리에 새겨진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예전에 TV로 한국전쟁과 관련된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악기를 불며 침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다.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백령도에는 내 인생 가장 젊은 날의 추억과 가장 소름 끼쳤던 기억,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